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저에게 리뷰 요청을 해주신 가나다쌤의 한국어 교육 컨텐츠 영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 볼 영상은 5개의 쌍자음을 3분 안에 배워보는 영상인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아자! 리뷰는 제가 임의로 A, B, C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초반부인 A 파트에서는 오늘 배울 쌍자음 5개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게 보여주고, 이와 같이 모양과 소리, 글자 적는 순서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습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5개의 쌍자음을 순차적으로 알려줬어요. 자, A 파트에서 제가 좋았다고 느낀 점은 글자의 형태와 소리, 적는 순서까지 한 번에 다 보여주신 것과 적는 순서를 보여줄 때 모션으로 보여주신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글자를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노력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모션을 넣는 것보다 이와 같이 글자 순서를 적어주거나 아예 글자를 적는 방법을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3분이라는 컨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영상 내에서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거였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해당 쌍자음의 모양과 소리, 글자를 적는 순서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가 습득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제공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도 역시 저와 같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에 0.5배속으로 선택해서 들으면 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적힌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처음부터 3분이 아니라 차라리 5분으로 컨셉을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살짝 들면서 아주 살짝의 아쉬움도 함께 들었어요. 물론 3분도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쉬운 점이, 만약 처음 한글을 배우는 학습자가 아니라 이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고 가정한다면 또 장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른 시간 내에 간편하게 복습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실 때는 복습을 하고 싶은 학습자들도 고려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B 파트에서는 기본 자음과 쌍자음의 형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한 화면에서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는 평음, 격음, 경음의 소리와 형태를 마찬가지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평음과 격음, 경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진짜 이 평음과 격음, 경음을 구별해서 발음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외국인 친구들한테는 정말 미세한 차이라고 느껴져서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이건 가르쳐 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해당 자음의 소리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자음에 대한 소리의 차이점들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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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태국에서 자모음 수업을 했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역의 그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역의 소리가 태국의 자음엔 없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역의 그 소리를 계속 크 또는 끄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 끄이 소리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소리를 구별해서 정확하게 낼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결국 되긴 됐지만요. 뭐 여튼 다시 콘텐츠 리뷰로 돌아가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좋았던 점은 평음과 격음, 경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셨다는 점이에요. 아쉬웠던 점은 소리를 비교해서 들려줄 때 단어와 함께 비교해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로 즈, 츠, 쯔를 비교한다고 하면 제니, 체니, 제니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는 거죠. 소리만 들려주면서 비교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단어와 함께 비교하면, 특히 제니와 같은 연예인 이름이나 카메라와 같은 외래어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비교를 했다면 3분이 아니라 뭐 적어도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C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쌍자음의 명칭과 함께 쌍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알려주며 읽기 연습을 할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단어에서 쌍자음이 어떻게 표기되는지도 함께 보여준 후에 자음과 모음의 목록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어떤 자음과 모음을 배웠는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여기서 좋았던 점은 단어와 의미, 그리고 그림까지 함께 넣어서 보여주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림 넣은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림은 만국의 공통어잖아요. 여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하게 딱히 없었지만 굳이 찾아서 말하자면, 단어를 제시할 때 오늘 배운 쌍자음은 주황색이나 초록색과 같이 따로 하이라이트를 줬다면 가독성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정도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가나다쌤이 제작하신 멋지고 매력적인 한국어 교육 컨텐츠 영상을 리뷰해봤는데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제 총평을 남기자면, 본 콘텐츠는 학습용으로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업 후에 학생들에게 복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학습에서 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줄수 있는 콘텐츠라고 남기고 싶네요. 복습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3분인 것도 그렇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영상 편집도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콘텐츠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리뷰 영상에서 봐요. 안녕!